갓 태어난 병아리와 우리 봉 뭐로? 봉봉이. 봉봉이? 아니 엄마 봉순이잖아. 봉순이. 봉순이와 봉봉이. 봉순이와의 만남. 열흘 먼저 태어나 홀로 외로이 지내고 있던 우리 봉순이. 같이 태어난 연사 노골개는 이미 분양 팔려 나가고 이제 홀로 남아서 삐약삐약 한 3-4일을 혼자 지냈었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이마트 하얀 백색 유정란에서 태어난 병아리가 드디어 왔는데 이제 합사를 시켜봅니다. 과연 잘 못 지낼지 아니면 모살기구로서 분리를 해놓아야 될지를 지금 지켜보겠습니다. 봉순아, 니 외로워 맨날 삐삐거렸는데 잘 대해줘야 돼. 저 갓 태어난 병아리는 봉순이를 엄마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야, 이거 웃긴다 이거. 응? 완전 웃기네. 간다. 얘 되게 크다 진짜, 그죠? 그 일반 이게 크다. 산란개라서 그래. 산란개, 산란용 닭들은 커요, 몸집이. 쪼지 마라 제발. 쪼지 말고 같이 잘 지내봐. 어, 진짜 비싸게 생겼는데. 또 피날라 또. 근데 봉순이 자꾸 쪼면 니 혼자 또 외롭게 지내야 돼. 여러 마리가 더 많이 나오면 혹시나 하나 또 숫자에 밀려가지고 또 봉순이 또 얌전해질지. 밥이 많이 나오겠다. 오, 얘 많이 깨졌네. 어? 뭔가 걔네들 뭔가 좀 친해질 것 같지 않아? 아, 그래야 되는데. 주의도 없는 얘 많이 나왔다.